인생의 명사역 너무 사랑하고 귀합니다. 사모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정말 생명으로 선포되니까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 닿으면서 너무 강력했어요. 그 사모님들과 함께 간다는 게 같은 진리 안에서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그 열방교회 성도들의 섬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사요. 안녕하세요. 하늘영광교회 김혜진 사모입니다. 이런 사모집회 있을 줄 몰랐어요. 이런 사모집회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사모집회를 해서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이 그냥 단순한 그런 뭐 좋다 안 좋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모집회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정말 새롭게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생기사역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생명사역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모집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이제 받았기에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너무나 은혜의 집회 하나님께 감사하는 집회 결단하는 집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열방교회와 또 우리 영광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모집회에 신청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 혼자 홀사모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소천하고 사역을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진짜 와서 이제 여기 함께 집회 참석하면서 생명사역과 하나가 더 된 것 같고 연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열방교회에서 이 사모 집회를 너무 많이 기도하며 준비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이 생명사역을 위해서 남은 우리의 저의 삶들을 저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 이번에 그 집회에 와가지고 가장 감동을 크게 받은 게 안에 어떤 내 안에서 굉장히 결단이 된 게 우리가 꼭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연합해야 된다는 것, 이 감동이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뭔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한 길을 가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의 영, 율법의 영, 어떤 이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떤 그런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이거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세상 아니면은 율법 어떤 이런 거를 싸우는데 그냥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밟아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기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잠깐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 신랑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흰옷을 입고 손을 잡고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개교회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생계 역사를 더 확장시키시고 정말 우리나라 또한 세계까지 정말 이러한 기도의 파장, 은혜의 파장이 흘러나가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Olá a todos, chamo-me Ana, venho de Moçambique e gostaria de compartilhar a graça e a bênção que foi derramada na Conferência das Pastoras. Dizer que fui muito, mas muito abençoada. Gostaria de falar toda a graça que recebi desde o início até o fim da conferência, mas posso levar o dia inteiro compartilhando isso. Vou tentar resumir. Dizer que nessa conferência Deus reavivou-me, Deus restaurou-me, Deus me renovou em todos os sentidos da minha vida, tanto o meu casamento, tanto a minha vida, tanto a minha vida espiritual. Dizer que quero dizer algo bom, algo grande, mas não tenho palavra de tanta alegria, que alegria e satisfação que Deus derramou na minha vida. Uma das coisas que me marcaram profundamente é que Ele me confirmou quem eu sou. E Ele mostrou o quão Ele me ama, usando as suas servas, as pastoras. Foi realmente uma bênção, porque às vezes eu tenho me sentido, sinto rejeição, mas eu pude perceber nessa conferência que essa rejeição é o espírito religioso que tentava, porque agora estou livre. Agora sou livre e agora vivo para Deus. E serei liderada porque pela graça que recebi aqui. Não sou mais escrava desse espírito, desse anticristo, desse espírito religioso, desse anticristo. Hoje eu sou livre, hoje eu sou rainha, hoje eu sou filha de Deus. Quero agradecer porque Deus me confirmou quem eu sou. Hoje eu sei quem eu sou. Hoje eu posso viver a minha verdadeira identidade e reconheço realmente qual é o chamado que Deus me chamou para. Ele me chamou para coisas eternas, coisas profundas, coisas que não têm fim. Quero dizer obrigada e, pastora, gostaria que essa conferência se repetisse mais. Obrigada. Annyeonghaseyo.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사모님들 사모님 집회 저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작은 사랑이지만 크게 받아주시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또 더 새롭게 새로워질 그 생명사 교회들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네요.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길 교회 김순희 사모입니다. 이번에 정말 사모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 사모님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기 집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너무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생각지도 않는 이런 열반교회에서 사모 집회를 이렇게 준비해서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그런 은혜와 고마움 이런 모든 사랑을 이렇게 섬김을 받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여기가 정말 천국이다라는 그런 감동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다시 또 영이 소생하는 그런 살아나는 생기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 회복되게 하시니 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사모 집회가 또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또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사모집회를 갖게 하신 영광교회 목사님 사모님 여러 성도님들 섬김에 또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게 되니 또한 너무 가슴이 너무 뜨겁고 벅차고 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좋은 정말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랑 속에서 섬김을 받고 이렇게 천국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니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바벨론에 또한 적그리스도여 또 음녀의 집에서 뽑아주시고 이세벨의 영에서 완전히 다 그 모든 영들을 다 추방시키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참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집회를 허락하신 우리 열방교회 귀한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모 세미나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깨달았는 바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또 이 생명사 사모 세미나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사 우리 사모 집회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생기 전이 하면서 여기 살아나는 것 같고 모두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하면서 마음도 더 열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늘 이렇게 초라했다고 생각했지만 나 혼자네 우리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다른 지역 사모님들끼리 막 모여있으면 그래 니들은 좋겠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제주도로 와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내 안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한번 다시 발견하게 되면서 좋았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모집회를 처음 했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일단 참석을 해봤는데 근데 이거 처음인데 이거 왠지 또 하겠다 이거 처음인데 왠지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저는 사모집회도 감동이 사모집회는 그렇게 되겠다 생각이 든 거고 PK 집회를 하게 될 것 같다 이거는 정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방금 밥 먹어서 질문했는데 사모집회와 PK 집회를 동시에 하면 어디를 갈 거냐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동이 사모집회가 좋지만 저 되게 좋았는데 둘이 동시에 한다면 일단 사모집회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저는 PK 집회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생기요 생기 생기요. 아니야 나 생기. 그러니까 이번 집회 때가 되게 이렇게 되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게 그냥 이렇게 슉슉 이렇게 지나간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되게 힘이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생기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생기 자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되게 몸이 그렇게 크게 안 지친다. 물론 애기 안 보고 밥 안 하고 이런 거 있었겠죠. 근데 그래도 되게 생기가 진짜 살리는 사역이구나. 진짜 살아나라 살아나라 이렇게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몸도 되게 살아나는 느낌이고 되게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방에 갔는데 사모님들이 자꾸 안 주무시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밤새도록. 근데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막 어저께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선물도 많이 받고 막 왕관도 써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이제 집안일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이 살아나는 그 사역? 진짜 그 생기 사역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모님들이 이렇게 행복했던 이유가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생기라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들 화관 쓰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나이 드신 사모님들 벌터치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결혼 후에 처음으로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으셔서 환하게 사진을 잘 찍었어요. 우리 사모님들 너무 예쁘시고 또 사모님들 그 이 집회를 분기마다 한 달에 한 번 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생계를 지금 사실은 이번에 처음이긴 한데 생계를 받으면서 내 안에 그 죽었던 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감동을 받았고요. 정말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정말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짠! 화요일 저녁에 치유 기도 받고 드디어 이것을 풀었습니다. 생기가 뼈와 힘줄, 신경에 쭉쭉쭉 들어가면서 팔꿈치가 쑤심쑤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생기.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님의 영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신부로 등극하면서 이 땅의 마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비의 영으로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신나요. 이렇게 자유롭게 내 존재를 다시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섬김과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막 가슴 벅차게 이 집회를 이렇게 순간순간 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제가 새롭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생기 받으면은 멍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단지 떠오르는 단어는 아 이게 영광이구나. 아 이게 자유구나.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이 되고 아 천국에서 이렇게 다 만날 수 있구나.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섬겨주시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사요 사랑합니다. 일단 우리 사모님들이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셔서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안게 하시고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이제 사모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진 찍으면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우리를 기쁘게 해줘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